안녕하십니까. 재무관리사 조현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일하기도 좋은 계절인데, 회원님은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도 감기 같은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좀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회원님들한테 투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의 해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해요. 제가 자산관리라는 이 명목으로 회원님들을 뵙는데 사실 자산관리라는 게 뭐예요? 자산을 키우고 키우는 과정이자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집안에만 물건을 들여놓는 게 아니라 물건을 정리정돈을 잘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들여놓고 그것들을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써나가고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것을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관리라는 것도 무조건 막 이렇게 자산을 키워나가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을 키우는 거예요. 자산을 키우는 것인데 베이스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해야만 자산은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회사들도 자산관리 회사라는 것으로 타이틀을 내거는 이유가 우리의 베이스가 관리라는 측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무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률과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요, 관리를 잘하면 저절로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것. 부자들은 돈이 저절로 자기에게 붙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막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고 막 주식에 막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성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이유가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투자만 하려고 해서 그래요. 투자가 아니고 사실은 투기거든요. 관리가 되는 집안만이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는 제가 이 자산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을 뭐 극대화시키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지 뭘그 관리라는 것을 그렇게 하냐 뭐 내가 뭐 지금 푼돈 몇개좀 그런 거 가지고 또는 뭐 사람들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집안 살림 뭐 되게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중요한 거지, 되는 거지 하면서.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많이 벌어도, 안에서 손실을 메꾸는 게 벅차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수억, 수천을 벌어도, 안에서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학습과 현실에서의 적용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꼭 회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일단은 뭐 이렇게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회원님들이 자꾸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떠냐. 그리고 뭐 지금 어떤 종목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너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표를 확인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미래를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가장 기본 원리는 위험을 최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위험이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중요한 것은 위험을 낮추는 대신 우리가
위험을 낮추는 대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위험을 낮춘다는 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대신 우리가 건전하게 평균적인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하면 할수 없어요. 몰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있잖아요. 몰빵을 해서 한번 잃어버린 원금에 대한 손실은요. 정말, 정말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한 달에 500, 600, 7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몇억 빚져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그거 한 10년, 20년 걸려도 갚기 힘들걸요. 그런 인생의 낭비를 처음부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돼요. 빚을 안 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멀리 바라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뭐 잔소리는 뭐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회원님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회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자, 여태까지 코스피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코스피를 이렇게. 자, 이렇게 코스피를 보면은 이렇게 코스피를 보면은요, 지수가 100에서 시작을 해서 2500까지 왔어요, 이렇게.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이렇게. 박스권 1000대에서 1000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우리가 거의 뭐한 15년 가까이,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가 박스권을 한번 뚫고 나니까 다시 모기지 좋고 그때 한번 추락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히죠. 자, 이거를 제가 어떤 자료와 함께 비교를 해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아주 먼 하면 19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상 지표가 있죠? 과거 지표를 이제 만들어 놓고 2020년까지 한번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30 밑으로 시작한 것이 500까지 가는데요. 500까지 가는데 약 30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이게 이제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경제 대공황. 그리고 한 20년간 이렇게 여기는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그래요. 회복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식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미국처럼 우리나라 주식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이게 바로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리커버리 타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뭔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또 여기서 리커버리 타임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16년간.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이 꼭지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25년이 걸려요. 25년. 여긴 20년이 걸렸고 16년이 걸렸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뭐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이게? 예. 모기지 쇼크. 미국이 집세를 못 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 모기지 쇼크. 그게 또 이렇게 하나의 저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죠? 여기 그대로 반영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럴 때마다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일종의 걸제 나름대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성장에 대한 핑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핑계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여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때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갇혀서 갈 거야. 미국이 막 성장을 하는 동안, 외국 해외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갇혀 지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통일이 안 됐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시각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걸 뚫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 뚫는 걸 쳐다보기만 했죠. 쳐다보기만 했죠. 저도 이때 삼성중공업 가지고 거의 뭐 시세 차익을 몇 배를 냈어요. 이때를. 저도. 중국에 가서.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거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면서 이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때도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예요, 다시.
주가가요, 주가가. 성장성이 아니라. 모기지 쇼크 이후로 미국이 다시 또 치고 올라갈 때 우린 다시 여기 박스권에 갇히게 됐죠. 물론 브릭스라든지 뭐 이머징 마켓이죠. 그런 이머징 마켓도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추락하기보다는 재무 건전성이 엄청 튼튼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엄청 튼튼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핑계를 대죠. 뭐라고 됐을까요, 그때는? 뭐라고 됐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냐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요. 부동산이 반토막 날 거야. 모든 국가에서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갈 거야. 일본처럼. 그런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반토막이 났나요? 부동산이 또몇 배가 올랐죠, 그동안. 그렇죠? 풍선 효과라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권을 눌러버리니까 저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으로 계속 부동산이 옮겨가면서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런 성장이나 핑계를 누가 그런 얘기를 떠들어야 될까요? 예, 바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떠들어 대니까 사람들이 자꾸 혹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 모르니까. 모르면 자꾸 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도 가난해지고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장에 대한 핑계들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미국이 경제대공황 때 엄청나게 그런 어떤 고통을 겪었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기축통화의 나라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걸 간과하고 어떤 핑계에 자꾸 사람들은 안 좋은 것에 자꾸 뭔가 쏠리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에 맞추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핑계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찌라시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핑계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표만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이 전고점을 지금 뚫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또 이제 핑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슬슬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무슨 핑계가 나올까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더 이상 기계의 운명에 밀려서 일을 할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벌써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지금도 뭐 매트릭스라든지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미래가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글루미 하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 또 지레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꾸 북한이 핵을 쏴대는 거야. 그러니까 경직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에. 뭐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핑계를 또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인구절벽이죠, 인구절벽. 미래는 인구가 없으니까 성장성이 엄청 떨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부동산 절벽에 대해서,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뭐, 공식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하나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이후 부동산 가격인데요. 국민소득 1만 불 시점을 100으로 놨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500가까지 지수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잃어버린 20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때 너무도 많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버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지표가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올라가 줘야 그게 20년 장기 불황이 오는 것이지. 이 정도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준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품이 아니에요, 거품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자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만 가지고 자꾸 이제 불화를 치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물론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난 위험을 갖고 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파동이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우리나라가 망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컨스턴트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성장성이라는 많은 한계점이 있지만 항상 성장이라는 것은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피한데 해피할 때는 주가가 안 올라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요. 그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불안 요소가 있을 때 그걸 먹고 가는 게 바로 이 성장이라는 주식이에요. 회원님들 그거를 그런 원리들을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그러면 어떠냐? 코스피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뭔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아주 낯설죠? 보세요. 완전 다르죠? 이건 뭐 완전히 평지야. 수평선 같죠? 수평선 이렇게. 그것도 20년간을 거의. 20년간을 2000년부터 거의 수평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닮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일본의 지표 이거. 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1980년대 그 버블 경제가, 버블이 꺼지고, 뭐 플라자 그 협약의 그 어떤 여파와 함께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올랐다는 게뭐 도쿄 한복판에는 평당 뭐 몇억 몇십억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요. 회원님들 꼭 아셔야 될게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 버블은요. 미래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을 한 방에 다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래는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자꾸 제가 아파트 투자하는 거 자꾸 말리는 이유가요. 자꾸 아파트값 그렇게 회원님들이 지금 돈 벌겠다고 올려놓으면요. 막몇 채씩 갖고 있고 그러면 자기는 혼자 부자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 자기 자식들은요. 다 가난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걸다 뺏어오는 거니까. 일본이 바로 그랬어요. 과거에. 20, 30년 전에. 이렇게 미래에, 그래서 교토에서 그 한복판에 그 몇십 채씩 갖고 있는 바람에 정작 샐러리맨들이나 평범한 소득주민들은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싼 데로 가야 되니까. 그 이런 버블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자꾸 자기 살 깎아먹는 것이고 미래에 어떤 그런 나눠줘야 될 혜택들을 한 방에 다 소수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수들마저도 그 거품이 꺼지면서 다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때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꺾어지면서 망해도 싸지만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나 선인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세상에 몇백 프로가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러면 매년 20%씩 이 수익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코스피처럼 그렇죠? 코스피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우상향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향이 아니잖아요. 우하향이잖아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한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물론 갑작스럽게 오른 경우가 있지만 제가 그랬죠. 주식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20년 동안 들고 있으면 제자리도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산 사람이, 2002년에 산 사람이 지금, 2002년이 거의 천대인데, 천에 산 사람이 아직도 반토막을 못 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 이건 투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장기 투자라고. 그렇죠? 인덱스가 가장 확실한 거고, 인덱스야말로, 그러니까 코스피 지표, 지수처럼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불안정한 요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올랐어.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아. 우상향이라고 배웠어. 근데 좌절을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또 올랐어. 제자리 걸으면. 올랐어.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절망하게 되면, 자꾸 비관하게 되면, 이 시장을 욕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고, 장기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게 되고, 도박꾼이 되고,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 자체가 약간 투기성 자산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때 너무 많이 해먹은 거예요. 이때 너무. 물론 이때 IMF 이후로 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카드도 많이 남발하고 IT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IT 강국이 돼서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들이나 그런 탐욕이 앞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제를 하지 못하고. 모든 투자는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요. 그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때 이상, 제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옆집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슈퍼 사장님이 이제 그때 IMF 터지고 장사도 잘안 되시고 또 거기다 덮친 격으로 주인이 나가라 그랬나 봐요. 그때 이제 논현동에 막 빌라 붐이 있었거든요. 빌라 막 만들어대고 닭집처럼 막 그런 거 만드는, 요즘 이렇게 충주도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막 싸구려 집들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때 술집들 늘어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운 좋게 2, 3천만 원 이제 그 슈퍼 팔고 이제 나온 돈으로 여기다 이제 에라 모르겠다 몰빵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떤 닷컴 주식에다가 1년 만에 이분이 10억을 넘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잘 아시는데 사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호인이시고 따님도 두분 있고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슈퍼에서 이제 카운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물건 떼오고 영업하고 하시고 그러던 분이 이제 10억 너덕을 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벤츠를 타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식당 하실 텐데, 식당 바로 앞에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었다고. 그리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이제 아버님, 저희 부모님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자랑은 아니고 그분이 하여튼 어머님한테 뭐좀 도와드릴 것도 없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뭐 하여튼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분이 1년 지나더니 또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또 난데없이. 그러더니 그분이 또 무슨 뭐 건설 회사 뭐 차렸다 그러고 뭐 건설을 하신다 그러고 건축 일 하신다 그러고 막 하시더니 요때인가? 하여튼 요때쯤 한 1, 2년 지나더니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예. 그게 뭐냐면 참 좋으신 분인데 자꾸 마음속에서 그분이 돈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제 친구 부모님들이 그 몰락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주변에 제가 논현동에 살면서. 그런데 그 이런 어떤 버블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을 참그 개돼지로 만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어떤 탐욕이라는 게. 이게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20년 동안 꾸준하게 20%씩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상향, 뭐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우상향을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거품이라는 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중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런 침체 속에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 형님한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코스닥은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사실을 겪었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제 옛날 이런 어떤 엄청난 위대한 어떤 영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20년을 지나면서 이때 이제 30대가 지금 50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10대는 지금 3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저성장은 곧뭘 말하냐면요. 굉장히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안정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 지표라든지 내년에 또 IFRS가 또 실행되면은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비 기업들은 많이 퇴출당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또 엄청난 또 임팩트가 올 거예요.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이제 다 소화해내고 나면 재무 건전성이 살아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금 얘는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동안의 성장해 온 것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살아남아서 점점 이제 체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웅비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날아오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르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인 성장은 충분히 코스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과 코스피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역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코스닥은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고 다시금 이렇게 웅비할 수 있는 시간이 코스피를 따라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통일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라는 거 그게 막 그게 어떤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독일이 통일이 될 때요. 많은 독일 국민이나 독일 총리까지도 뭐라 그랬냐면요. 야, 독일 통일은 한 30년 후에나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일주일 후에 됐어요. 그런 것처럼 통일이라는 것은 현민들이 막 인식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도 있고 뭐짐 로저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랬잖아요. 통일 비용이 1천조라면서요. 통일 비용이 1천조. 통일 비용이 1천조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독일처럼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통일 비용이 1천조인데요. 통일을 하고 나서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과 관광 자원과 그것이 인구와 그것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5경이에요, 5경. 5경. 5배예요, 5배.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중국이 지금 북한의 광물을 다 파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지금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 그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핵 만든다고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했는데 중국과의 교역으로 오히려 경제가 성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10%면 걔는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장 초보적인 거 있잖아요. 손자병법에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쥐도 그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지. 안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잖아요. 세상에 그래, 그렇게 닥자 쥐잡듯이 그래. 북한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응?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 그게, 걔네들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 저 같아도 누가 찍어 누르면, 인간은 천천적으로 노예 근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들도 그렇잖아. 찍어 누르면 그거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눈치 보고라도 나중에 에이, 배째라고 나오는 거지. 참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튼 간에요. 우리의 성장 동력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시작될 수 있는 이 시점을 이런 어떤 학습 효과를 거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설사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다림의 끝은 항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장기 투자 하자 그러는데 회원님들 정말 장기 투자하실 수 있나요?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걸 제가 회원님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회원님들 보세요. 회원님들 제가 장기 투자를 막 자기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막 후원 장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회원님들 제가 만약에 이때 보세요. 이때 사셨는데, 이렇게, 무려 몇년 동안이에요. 보세요. 이때 사셨는데, 2006년도에서 2014년까지. 거의 8년 동안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죠. 근데 8년 동안, 1000만 원을 묻어두고 8년을 닦아보니까, 혹은 여기서 샀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럼 회원님들 이 시점에서, 아, 요식장까지 오지도 못하겠지만, 8년 동안 오신 다음에, 아, 나 이거 못 해먹겠어. 너뭐 8년 동안 뭐너 장기 투자한다고 믿었더니 뭐 우상향이니 뭐니 난리 쳐놓고 딱 보니까 마이너스야. 혹은 제자리야. 아니면 뭐 코딱지밖에 안 올랐어. 야, 씨, 뭐,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다 도망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단 1년 만에 몇백 올랐어요?
8배, 9배가 올랐죠. 900%가. 그러면 여기 매년마다 이거 나눠주면요. 매년 100%씩 오른 거예요. 매년 100%씩. 이거예요. 이게, 이 주가 차트가 가장 그것을 대변해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보면 얘는 이렇게 우상향 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 이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원님들이. 네? 주식은요, 기업은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영어도요, 우리가 막 1년, 2년 열심히 단어 외우고 있는데 제자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귀가 뚫리고 그런 말이 트이는 것은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갑자기 귀가 팍 트이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에서 중국말을 할때 한국에서는 정말 실력이 안 늘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애들이랑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이렇게 지표가 나오면 아무도 포기 안 하죠. 왜? 아니 계속 성장하는데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일정하게 성장률을 배분하는데. 그럼 아무도 포기 안 하죠. 그럼 누구나 개나소나 막말로 말해 다 부자 됐죠. 근데 회원님들은 개나소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은요. 회원님들 정말 멍청할 정도로 우직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땅 부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20, 30년 전에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 투자해야 되네 어쩌네 뭐 하면서 그 부모님들 땅 팔고 다 팔아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다 망했는데 우직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부자가 됐잖아요. 다땅 부자 된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학습하지 않은 대가를 자식들에게 이제 다시 또 이제 빼앗기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형님들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기업을 사서 10년이건 20년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물론 이런 그래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서현이와 같은 거만 볼까요? 이런 거. 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주식, 이런 주식들은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게 좋아요. 손을 안 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이렇게 급락을 맞게 되는 거죠. 언젠가 이 주식도 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무식하게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산 관리를 맡기는 이유는 그 기간을 기회비용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자라는 게 선한 관리의 의무라는 건 뭐예요? 그런 기간을 좀 단축시켜 드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집사 노릇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야 저도 이제 회원님들의 부유함, 그러니까 저도 부자가 될 거예요. 저는 스스로 지금 제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요. 회원님들의 부유함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 부유함을 제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냥통장 같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LG도 보세요. LG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제자리잖아요. 그이 기업도 제 생각엔 지금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위치죠. 저 같은 경우 이거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쵸? 이것도 요 근래에 들어서 뭐 5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70, 80% 오른 건데 저는 무조건 이거 돈이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해. 산다고 생각해. 저는 LG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네, 이런 지주회사도.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거. 뭐 얘도 보세요. 성장성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랜 기다림 IMF 이후로 계속 뭐 주가가 10,000원대 뭐 심지어 뭐 5,000원대도 있었어요. 5,000원대. 5,000원대가 10배 가까이 더 올랐잖아요. 1년, 2년, 3년 가까이.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다시 또 잠재워주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게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기아차도 뭐 요즘에 뭐 성장 동력이 떨어졌네. 뭐 임금 다시 또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외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성장 동력과 잘 결합이 되면 한 방에 또 매출이 또 증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망할 확률, 그러니까
그치, 망할 확률도 있겠죠. 뭐, 대우도 망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거예요. 5%에서 3%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면 주세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 5% 손실보험을 내죠. 그까짓 거. 예.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10배, 20배 가면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들어갈 짤인지 아닌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 게 차라리 그럴 돈이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LG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신도리코 같은 것도 괜찮고, 그렇죠? 뭐 좋은 거 많은데 GS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추락하는 것에 날개를 달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성장 모멘텀 강한 것들 위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낸 것을 가지고 성장 모멘텀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으로 다시 또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성장을 해나가면,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회원님들? 노동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본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에 조금만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사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매출이잖아요, 매출. 그렇죠? 아, 돈을 못 버는데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GS인가? 자, 제가,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보고서 얘기를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회사는 참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게 시가총액이 58조짜리인데요. 58조가 된 거예요, 지금. 58조, 현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12년대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3조, 5조, 5조, 3조 하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다가 13조로 확 매출 성장하죠. 한400% 가까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지금 약두배 정도 올랐어요. 두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기업이 이 성장성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북한 핵도 막 그럴 때 떨어졌을 때 회원님들 이거 추가 매수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쵸? 근데 사람들은 팔았잖아요, 무서워서. 왜 팔아요? 이걸 더 사야지.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다 회원님들 이렇게 갑자기 급락했을 때 제가 다 사드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20%, 30% 수익비를 다 만드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쵸? 단기적으로. 이런 거예요, 바로. 20% 수익률이면 은행 이자로 치면은 20년 가까이 되는 미래 기회비용을 다 얻으신 거잖아요. 단 한두 달 만에, 그쵸? 한달 만에. 이런 것들을 회원님들, 꼭 새겨들으시고 멀리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회원님들이 하도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제 회원님들은 다 지금 수익이 플러스예요, 그렇죠? 네, 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플러스죠.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다 지금 죽 쓰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은요, 무조건 무조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회원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표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 의도도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는 이제 구독도 많이 주변 분들한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천도 눌러주시고, 회원님들이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모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저 회원님들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많이 이렇게 사시면서 느끼셨지만 돌아보면은 사실은 별게 아닌 어떤 것들이잖아요. 항상 저는 코스피 종합지수 주가도 놓지만 이 차트를 저는 항상 봐요, 이렇게. 미국의 성장성이거든요. 자본주의의 산물이죠, 산물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련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잠재력에 의해서 새롭게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뒤처지기도 하고 선두에 나가기도 하는구나.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떨 때는 좀 씁쓸하지만, 뭐 우리 과거에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나 오페16국의 시대나 그런 많은 어떤 통일과 어떤 그런 분열을 거치면서 또 역사는 새롭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 있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파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어떻고 사드가 어떻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 경제 성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잠깐의 임팩트 충격을 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를 성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경제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늘 증명했어요.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기지 쇼크도 마찬가지고, 블랙먼데이 요 지점이 블랙먼데이 지점인데 거기 티도 안 나잖아 이거 보세요. 그때 막 엄청나게 추락해가지고 뭐 그냥 전 세계가 미국이 완전 혼돈의 덩어리였는데 보세요. 누나가 깜빡 안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요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아 보이지만 사실 이때는 공포의 쩔대예요. 사람들이 요 지점입니다. 공포의 쩔대.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표를 보고 이거 뭐 만드는 사람이 뭐라냐면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가 아니고 잘못 말하자면 Dow Jones Industrial Human Innovation Always Trumps Fear. 이게 뭐예요? 인간의 혁신은 항상 공포를 이겨낸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아니고요. 말이 되게 웃기네요. 트럼프가 두려운 건가요? 항상 경제동장은 트럼프를 두려워하게 만든. 네, 죄송합니다. 휴먼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인간의 혁신은요 항상 공포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 철학을 이런 어떤 철학을 항상 철학성을 가슴에 새겨뒀을 때만 부자로 갈수 있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들, 어차피 한번 죽어가는 인생에서 자꾸 이렇게 막, 그, 암적인 얘기들을 자꾸 듣고 관심도 갖고, 그게 속은 시원하죠. 아니면 뭐 이거 두려움을 해소는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투자거든요. 그 투자가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손실 회피라고도 하는데,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오르는 거냐고. 모르죠, 저거. 떨어지면 또 사야죠. 좋은 기업이면. 몰라요, 저도. 누구도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에요. 예. 아, 저도 말을 할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손절가 얼마, 그리고 매수가 얼마. 그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대를 물리는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뭐 목표 매도가를 왜 설정해요? 그걸 계속 가져가지. 예. 물론 매도에 관한 원칙은 제가 있어요. 매도에 대한 원칙은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아또또 하나 뭐 가장 중요한 건뭐 저도 사람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뭐 많은 그 종목 중에서 없애야죠. 이제 바꿔야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바보처럼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어야죠. 그런 거 외에는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회원님들도 우리 멀리 보고 진짜 스마트한 부자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예. 성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회원님들한테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